이제까지 해왔던 팩 중에 제일 좋은 팩이 뭐냐고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베스트 3를 꼽자면, 그러니까 순서와는 상관없이 미강팩, 그리고 들기름 혹은 들깨팩, 그리고 강황팩. 네,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데 조금 네. 순했던 팩은 미강팩이었어요. 미강유와 바세린을 섞어서 그 크림을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미강유를 발라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참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6,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올레산이라고 하는 또 오메가9, 오메가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그런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보니까 깊은 주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 외에도 토코페롤, 레시틴, 비타민 E, 오리자놀, 미네랄, 또 다른 그 외의 비타민 등등이 피부 깊은 곳에 있는 잡티도 제거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있고요.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해준대요. 이런 미강유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초간단 미강유 팩을 한번 해볼 두 거예요. 가지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건성 피부용, 좀 노화 방지를 위한 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성 피부,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냥 미강유 하나만 발라도 돼요. 사실은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습, 항염, 진정, 그리고 독소 배출에 효과가 있는 진짜 팩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꿀을 그 어떤 꿀이 피부에 닿으면요. 열이 좀 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꿀을 한번 그냥 꿀만 발라보세요. 그럼 열감이 확 올라와요. 예. 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그 부위가 더좀 뭔가 셀룰라이트가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은 근데 이제 꿀만 바르면 조금 열감이 올라와서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 바디에는 요런데 셀룰 뭉쳐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꿀만 딱 바르시고 이렇게 하면 피부 보습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빠지는 좀 열감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요 약방의 감초같이 팩에 잘 들어가는 그런 꿀을 이용할 거고요. 또 나머지는 지성 피부들 보습도 보습 작용도 있고 또 노폐물 피지에도 효과가 있는 나는 알로에 겔을 섞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팩을 할 겁니다. 떡하고 반이나 썼습니다. 이렇게 동량으로 네, 몽글몽글하면서 잘 섞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진짜 꿀뚝뚝뚝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눈이랑 여기에 트러블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탐하는 오일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색이 이렇게 나 이런 색이 나고요. 네, 냄새는 좀 이상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무서워요. 이 트러블이 덧날까봐 그래서 조금 트러블을 잠재우는 오일을 일단은 좀 도포를 하고 좀 반쪽은 꿀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강유 꿀팩이에요. 네, 꿀이 싫으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안 맞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미강유만 바르셔도 좋습니다. 깊은 주름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깊은 주름이 있는 곳 있죠? 팔자, 볼, 그리고 여기 미강골 요런 데는요. 그리고 이 눈가에 깊은 주름이 이제 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목도 깊은 주름이 생기고 목은 정말 주름이 한번 생기면 복원이 힘든 그런 부위예요. 왜냐하면 지방이 많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미강유 알로에 겔 팩을 할 거예요. 이거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산뜻하면서 효과도 좋았어요. 네, 요 정도. 요 정도 동량으로 하시면 돼요. 저으면 젖는 대로 잘 섞이고 있습니다. 알로에 겔은 진짜 홍조 피부, 그리고 지성 피부, 그리고 여름철에 진짜 거의 무슨 상비 약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쓰기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라볼게요. 아, 되게 부드럽고요. 시원해요. 오일은 의례 좀 끈끈하잖아요. 근데 끈끈함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모공, 영양 공급보다는 어폐물을 또 알로에겔과 기름을 섞으면은 클렌징 오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모공에도 모공 청소에도 효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흘러내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초간단 그리고 나한테 맞게 쓸수 있는 아주 초간단 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두개 섞어서 그냥 손에 바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비해서 손이 진짜 곱다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뭐일 하나도 안한 손인 줄 알아요. 저 근데 주부잖아요. 20년 차 주부거든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팩할 때마다 무조건 손바닥 다 발라줘요. 이 머리카락으로 흡수가 돼서 훨씬 이제 샴푸에도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빨리 먹어버려요. 네, 피부가. 그리고 알로에겔이랑 꿀을 섞으니까 꿀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덜 끈적이면서 되게 시원해요. 내가 피부가 좀 붉거나 열이 잘 올라오는 피부는 알로에겔을 기초하기 전에 한번 싹 깔고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수분감이 많아서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한데 어느새 그게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선 흡수가 되고 그 겉면에선 날아가서 앰플을 바르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습막이 형성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피부 속으로 수분이 씻어낼 때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기름이 잘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닦이면서 편하게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저도 이거는 어떤 다른 분 영상에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따라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못 드려서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차갑게 해둔 타월로 하면은 이렇게 꿀이랑 기름이 싹 식히면서 물 세안하기가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공도 쪼여주죠. 차가운 거라서. 좋아요.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폼 세안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좋은 영양분을 또 폼한테 뺏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세안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벌써 이렇게 탄력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너무 좋지만 마무리, 기초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수면팩처럼. 이 크림은 제가 진짜 요새 좀 많이 쓰는 크림인데요. 향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것저것 안 발라도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제가 이것저것 뭐안 넣고 바르는 그런 크림입니다. 네, 넉넉하게 도톰하게 발라주고 목도 그냥 남은 걸로 바르시면 안 되고요. 새롭게 다시 바르세요. 목은 얼굴에 남은 걸로 바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은 어쩌면 더 신경 써서 발라줘야 할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넉넉하게 발라주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딱 크림까지 도포를 하면은 너무너무 촉촉하고 너무너무 이제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살짝 이렇게 마사지로 한번더 리프팅 시켜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에 힘을 믿고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 피부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팩 중에서 이렇게 자신과 맞는 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팩들 혹은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팩들 자꾸 이용하시면서 좋은 피부, 꿀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힘 팍팍. 여기 세로주름 진짜 사라졌죠? 감사합니다.